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장마고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신김치 반포기하고 두부 한마하고 돼지고기 한돈 생고기 비계 약간 있는 거 500g 하고요. 양파 큰거 1개하고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하나, 대파 하나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. 한돈 500g 다 넣어 줍니다. 마늘 큰한 스푼 넣어주세요. 돼지고기를 3분의 1 정도만 익도록 살짝 볶아줍니다. 맛술을 한 2스푼만 넣어줍니다. 잘 볶아주세요. 돼지고기가 3분의 1 정도 익으면 여기에 김치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. 그리고 볶아주세요. 김치가 볶여야지만이 김치찌개가 깊은 맛이 납니다. 김치가 볶여서 맛있는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. 한 5분 정도 볶아줍니다. 중불에서. 여기에 물을 부어줍니다. 물 양은 취향껏 해주세요. 농축육수 3알 넣고 푹 끓여줍니다. 한 20분 동안 푹 끓였거든요. 간을 해줍니다. 부족한 간은 소금간 하시면 되고 저는 김치 국물로 대신할게요. 여기에 양파하고 대파하고 고추 썰은 거 전부 다 넣어줍니다. 두부 썰은 것도 다 넣어주세요. 후추 좀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뿌려주고 한 소끔만 더 끓여줍니다. 자, 부산아지 매표 시원칼칼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